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만 특히 3대 운동이라는 것은 힘으로만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3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구독자분들의 자세 피드백 컨텐츠를 하는 날인데 제가 한 구독자분의 자세를 보다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생겨서 약간은 다른 형식의 자세 피드백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구독자님께서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왜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이시나요? 허리에 부상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자세의 문제는 없어 보여요. 물론 무릎과 발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를 평가할 순 없지만 적어도 척추의 중립만큼은 잘 지켜진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허리에 부상을 입었을까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만 특히 3대 운동이라는 것은 힘으로만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3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지셔닝, 그러니까 바벨과 내 몸의 위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바벨이 최대한 가깝게 있어야 하고 바벨은 항상 일정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바벨이 움직이게 되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살짝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뭐 벤치프레스나 이 일정한 움직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난 바벨을 우리 몸이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고 어떤 보상작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보상작용이 허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독자님의 마지막 스쿼트 장면을 보면 이 패턴이 깨져서 뒤로 밀려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이 뒤로 빠지게 되면 이 뒤로 빠진 바벨을 다시 이렇게 돌리려고 허리가 과신전이 되고 그 과신전된 허리를 내 목 위에 있는 바벨이 꽉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허리 부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3대 운동을 단순히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태권도의 품새처럼 조금 더 한 동작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R이라는 것을 할 때 참고로 PR은 퍼스널 레코드의 약자로 기록을 의미합니다. 무게 PR만 측정을 하지 마시고 자세 PR, 컨트롤 PR, 뭐 시간 PR 이렇게 다양한 PR들을 만들어서 이 3대 운동이란 것을 다채롭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도 인스타에서 본 영상인데 이분은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포지셔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게를 못 들었다가 이내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드는 모습을 보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 영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채널 구독하시면 3대 운동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